자,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모바일 게임 현질이 무서운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 모바일 게임 현질을 딱두번 해봤어요. 저도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 예전에 조속기업 다닐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컴투스프로라고 아시나요? 유명하죠, 컴프야라고. 아마 야구 좋아하신 분들은 많이 깔아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료로 할수 있거든요. 저는 왜 했냐면, 제가 예전에 컴프야 2011을 했었어. 컴프야 2011과 제가 있는 여태까지 나온 컴프야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예. 컴프야 2012 아십니까? 그때 아마 경상도 계셨던 분들 많이 했어. 그때 삼성이 엄청 잘 나가던 시기라서, 날라다니는 시기라서, 그때 삼성이 조카라인 있고, 예. 보통 이제 다른 팬들 삼성하고 하다가 삼성이 이점 이기고 있네? 아, 그럼 꺼야겠다. 그 시절이에요. 그때 참 야구 보기 좋았지. 뭐 다른 분들은 죽상이었겠지만 지금은 완전 죽상이죠. 아무튼 그때 이 컴프야 이제 2012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5만 원 질렀어, 5만 원. 그왜 질렀냐 하면 그때 같이 일한 조소 형님이 있어. 그 형님이 그 남자친구가 쫀쫀하게, 야, 그래, 그게 무료 카드만 뽑아가지고 되겠냐, 걔가지고. 야, 5만 원 질러라. 그럼 형님 얼마 질렀는데, 가니까. 나 50만 원 질렀지. 그 뭐 월급 250만 원 받는데. 아, 몇천만 원 했다고요? 야, 현질한 사람도 많네. 근데 하니까 무섭더라고. 이게, 왜 현질하는 게 내가 해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한 번은 끊었는데, 5만 원 하면 기분은 좋아. 플래티넘 카드 뽑을 수 있잖아요. 플래티넘 카드. 레전드 선수 사고 싶은데, 내 그때, 레전드 뽑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야. 그, 김시진 그분 뽑고 싶은데, 이게 공짜라서 절대 안 걸려. 여러분 아시겠죠? 레전드 그때 왜 보면, 컴퓨터 2070 레전드 카드 있잖아요. 은퇴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거 뽑겠다고, 무료로 계속 돌려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보니까, 뒤에 보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유, 공짜 좋아하는 녀석아. 야, 그래가 뽑히겠냐. 야, 돈좀 써라, 이거. 레전드 그렇게 쉽게 뽑힐 것 같아. 누가 그렇게 현질하냐? 그리고 나한테 딱 보여주는 거야. 와, 다 있는 거야, 레전드가. 여러분, 그게 좀, 컴프야가 재미가 그거잖아. 레전드 카드 뽑는 재미잖아요. 그 플래티넘으로 강화해가지고. 다 맞춘 거예요, 이게. 뭐, 종합성분 테스트처럼. 와, 이거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하니까, 한 6,700 준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5만 원 질렀다가 플래티넘 카드 딱 받았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 이제 받고 나서부터 안 했거든요. 이거 뭔지 아실까? 컴프야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튼 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절대 여러분 현질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해가지고 절대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부족해요. 특히 요즘에 현질 게임들 무서운 게 뭐냐면 강화 시스템. 가챠하고 강화. 강화도 맨날 가챠죠. 왜냐하면 강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야, 저도 모바일 게임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모바일 게임이 깔 때는 무료지만, 막상 하고 나서 뭔가 진행하려고 하면 무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 돈 쓰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이 한 번, 두번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제 방송이 그래서 고민사연으로 몇번 왔습니다. 과금하신 분들. 의외로 괜찮은 기업에 다니신 분들이 과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기업 생산직 분들. 특히 이 과금 유저가 많은 데가 뭐 다른 직업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일단 많고 그리고 대기업 생산직. 택배. 약간 근무 시간이 많고 따로 취미 생활이 없는 분들이 이 모바일 과금을 많이 해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 H님도 내가 일하면서 자기 바쁘니까 원래 모바일 게임 그렇잖아요. 하루 왼종일 내가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이러면 폰만 보면 재미가 없어. 몇 시간씩 폰만 재미가 없는데. 그냥 일하면서 돌려놓고, 아, 잘하고 있나? 눈 보다가 자동 돌려놓고, 아, 잘하고 있네. 지를까? 아, 질러. 지르고 봐서 몇 시간 때 확인하자고 또 일하고. 일하고 왔다 다시 확인하면, 아, 잘하고 있네. 역시 돈쓴 보람이 있어. 이러면서 하잖아. 이게 재미가 있잖아.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생산직도 그래. 이제 일할 때 쉬는 시간 때몇번 만졌다가, 일하고 나면 폰만 못 만지잖아. 그러면 일하기 전에 몇번 질러놓고 자동 돌려놓고 충전기 꼽아놓고 와요. 그러면서
일하다가 잠깐 짠 다음에 한 번씩 보는 거야. 아, 내 길이 잘하고 있나? 어, 뭐야? 어, 치고 있네? 아, 그러면 일단 보고, 쉬는 시간 되면 다시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하루 온종일 보지 않아요. 모바일 게임 보신지 아실까요? 하루 온종일 몇 시간 동안 하면 목 아파. 목하고 손가락 아파서 힘들어요. 그래서, 자동 돌려놓고, 중간 이렇게 보면서 체크하는 거죠. 이게 모바일 게임 그게 자동 사냥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돌리는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하루 온종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야, 현질 하신 분도 많네. 흑우도 많네요. 난 흑우도 아니네. 야, 흑우도 진짜 많네요. 이제는 흑우가 아니죠,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모바일 현질 같은 거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번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한 번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알죠? 나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해서 한 번만 끝낸 분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한번 하면서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어떤 날은 10번 하고, 그렇게 돼버리래요. 그리고 이게 열받아요. 이게, 이 가챠 게임 무서운 게 뭐냐. 왜 사람이 10번 이렇게 이상 지르게 되냐면, 잘안 걸립니다. 사람 열받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 오기가 생겨. 한국 남자들이 뭔가 오기가 생기면 끝을 봐야 된다는 심리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승부사기질이 발달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결제를 많이 할 거야. 왜 결제를 많이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안 걸려요. 가챠를 했는데 안 걸려요. 막약 올리는 것 같아. 이 자식이 장난하나. 막 모바일 게임 하다가 막 현질하면 기분 좋게 하는 분들보다 아이 새끼들 더럽게 안 걸리네 진짜. 아이 강한 이만큼인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 자식이 그래. 누가 이긴 해봐. 꼭지 돌게 만드네. 걸릴 때까지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이가 붙어가지고 하게 되는 거야. 한국 사람들 이런 심리 있잖아요. 어? 날 가지고 놀아? 뭐야?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 그래. 오늘 보장 다 봤다. 씨, 뭐, 다음 달 얼마에 얼마가 나오든, 나 이거 걸릴 때까지 한다. 이렇게 돼버려. 리니지도 그런 게 있잖아. 리니지가 제일 심하죠, 그게. 재방송에, EH님, 재방송에, 리니지의 과금으로 10억 하신 분 있어, 10억.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그분 노가다 오야지 사장님이거든요. 예. 그분은 뭐 하루에 500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와가지고. 이게 그런 거야. 걸리고 나서 쾌감보다 이 걸리기까지 이 과금하는 재미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재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리니지란 게임, 리니지 M은요, 과금의 차원이 달라, 이게. 예. 네. 과금의 차원이 다르죠. 5만원, 10만원 아예 입에 풀지도 못하죠. 리니지는 억단위까지 가요, 억단위까지. 리니지는요, 심한 분들은요, 아파트 보증금까지 다 넣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는 모바일 현질 게임 같은 거 웬만하면 손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인데 작년 8월에 원시 시작하고 지금 3월까지 총 210천도 가챠 해봤습니다. 방금 전 신캐인 디아도 뽑다가 19만원 날렸고요. 현질에 딱히 후회는 안 하는데 문제는 교통비까지 모조리 써버려서 내일부터 학교까지 40분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현질 하실 때 다들 한달 생활비는 남기고 지르시길. 충동 구매가 꺾기 정도 엄청 힘듭니다. 그냥 가족한테 돈 일부를 비상금으로 잠시 맡아달라고 하고 나머지 돈잘 생각해서 현질합시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고3이면 공부해! 수능은 얼마 안 남았어! 저 언제 달았어, 이 댓글을? 아, 작년 8월이군요. 아, 이제 대학생이겠네. 좋은 대학 못 갔겠네요. 이 친구 공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작년 8월이네. 지금 대학생이겠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못간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질 게임을 했다고? 아니, 고3이 8월달이면 엄청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6월 모의고사 치고, 마지막 9월 모의고사 치고,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단계 아니야? 근데 그 시기에 원시를 시작했다고. 돌았고 완전히. 19만 원 날렸다고요. 야, 이 친구 좋은 대학 안 속이 갔다고. 울렁거리실 줄 알았습니다. 시원하게 질러봅시다. 이거 본인이 냈어요? 본인이 갚았습니까? 아니, 학생이 돈이 어딨어, 여러분, 학생이. 270 정도요. 그 부모님 갚아줬겠네. 아유, 한심한 친구야.
이것도 부모님이 또 대신 내줬을 거 아니야? 우리 때 같으면 진짜 몽둥이로. 하, 진짜. 아니, 봐봐. 이게 무슨 고생이야. 학교까지 4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270만 원 학생이면, 피자가 몇 판이야. 차라리 편의점 가가지고 맛있게 먹든가. 봐봐, 돈 없어가지고 걸어가야 되고, 저녁 때 이제 야자할 때 사먹지도 못하잖아, 여러분. 근데 요즘에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10대들이 요즘에 가차나 토토, 이 도박 같은 거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뭐, 코인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빌리는 사람들이 많대. 아니, 고등학교 때 빚이 있대요, 여러분. 요즘에 밤마다 한 4, 5명은, 그런 이제, 토토 같은 거, 사회성 토토 있잖아. 걸리면 글로 가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한답니다. 보통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 그럼 돈이 없는데 어디서 할까? 뭐, 모바일 결제, 이제, 후불제 돼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카드 정보를 몰래 알아가지고, 결제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자면 돈을 훔쳐서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니까 학생 신분에 빌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참, 진짜 미래가 참 밝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밝아요. 요즘에 네다섯 명 있대 반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남학생들 중에 꽤 많대. 남학생들 중에 뭐 현질 게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토 하는 애들도 있고. 미래가 참 밝습니다. 거기도 마약까지. 그리고 요즘에 여학생들은 또 마약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약으로 이제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약 같은 건 마약이 맞아요. 다이어트 약.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정신과 약 있죠. 정신과 약도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복용하면 위험하죠. 보통 이제 정신과 약 먹는 이제 뭐 펜타닐, 뭐 날붐이 이런 것들 다 마약이에요. 마약인데 이제 정신과 이제 진료 목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한 목적으로 이제 의사의 어떤 이제 진단이 있으면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제 법정 용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이라고 하는 것들 다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독감 걸릴 때 먹는 약 타미플루도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아마 백신, 우리 코로나 때 백신 맞았던 거 있죠. 그것도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작용 심하잖아요, 이게. 참 걱정됩니다, 이게. 현지를 빨리 깨달아서. 이 댓글 적으시면 대학생인 것 같은데 현지를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토토나 현지라는 사람도 많대요. 그 군인 월급이 없대. 비는 사람도 있대요, 요즘에. 개판 5분 전입니다, 완전 진짜. 참 미래가 밝네요, 대한민국. 아니, 무슨 일하기 전에 마이너스 인생이고. 제대로 뭔가 경제활동이나 일을 해보기도 전에, 직장 다니기도 전에 이미 마통부터 뚫고 참. 여자분이 먹는 다이어트 약은요,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마약 성분이. 여자분들이 그런 걸 좀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 웬만하면 다이어트 약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 약. 여자분들 좀 학생들 살쪄도 되니까 건강하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운동으로 살 빼면 되잖아, 운동으로. 왜 운동으로 살 안 빼고 약 먹어서 빼려고 그래? 남자들은 다이어트 할 때 그런 경우, 여자분들은 약을 통해서 빼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 같은 게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네, 다이어트 하실 거면 운동으로 빼세요, 식이요법 하고. 빠집니다. 빠져요. 닭가슴살 먹고 샐러드 먹고 하면 빠져요. 자기들이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교에서 왜 살 빼려고 그래? 아니 살 쪄도 돼, 학생 때면. 수능 때까지 참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끝나고 나면 그때 가면 시간 남잖아. 그때 가서 식이요법 하고 살 빼면 되잖아. 아무튼 학생 때면 공부에만 전념하시기 바랄게요. 딴짓거리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질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현질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나이키 신발을 사요. 차라리 옷을 사 입어, 맛있는 걸 먹든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